안녕하세요. 실무 강의 비용 손해사정에 관해서 강의하게 된 윤구목 손해사정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우리가 가장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무엇이냐?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은 처음 시행된 것이 바로 1982년도입니다. 1982년도에 이 교특법, 그러니까 줄여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교특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1982년에 이 교특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후에 그 교통사범의 어떠한 처벌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교특법 위반 사고 중에 대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혹은 약식 기소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가 이제 그 통계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은 그런 케이스도 한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교특법에 있어서 관대한 처벌 때문에 그이 법의 원래 취지,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교특법상의 목적부터 정의에 대한 부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부터 볼게요. 자,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요.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자, 첫 번째가 바로 피해의 신속한 회복입니다.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특법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의의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특법이 입법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 기능보다는 좀더 이러한 운전자 보호 기능에 치우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운전자를 어떠한 일정한 경우에 형벌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교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대해서, 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도로교통법상의 차. 도로교통법상의 차입니다. 도교법상의 차 같은 경우는 자,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요즘에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면허가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일반 자전거 역시도 도교법상의 차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또는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은요, 철길이라든지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거나 혹은 유모차와 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보행 보조용의 자차는 제외한다라고 그 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아까 방금 저희가 같이 확인해 본 것은 도교법상, 교통법상의 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의 정의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상 차에 대해, 건설기계도 역시나 그 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등 또한 역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차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정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자,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혹은 물건을 손괴하는 것, 이런 것 등을 교통사고로 간략히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그 적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